굉장히 독특해요. 여기가 그 파라다이스 시티의 크로마 클럽인데 뭔가 이렇게 건물을 멀리서 보면 다 구겨놓은 것처럼 이렇게 이게 입을 저가 약간 입을 약간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커튼을 살짝 올린 것 같은 느낌. 이러고 있는 느낌. 어떻게 저걸 보고 입을 생각할 수가 있지? 키팅을 위해서 준비된 쉐보레 트레일 블레이저가 서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조금 궁금해 하셨던 게 네. 일단 셀토스보다 조금 큽니다. 그리고 트렉스의 후속 모델은 아니에요. 트렉스의 형입니다. 네. 네, 트렉스의 바로 윗형이에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 트레일블레이저 같은 경우는 GM이 새롭게 만든 모듈형 플랫폼에서 만들어진 모델입니다. RS 버전은 이제 투톤 컬러를 지붕을 이제 빨간색, 이렇게 까만색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할 수 있고요. 네. 나머지는 이렇게 하얀색이죠. 근데 확실히 그 듀얼 포트 그릴과 저 헤드램프 연결되어 있는 저 형상은 네. 카마로의 느낌이 좀 많이 있긴 해요. 그렇죠. 저는 최근에 나오는 이 쉐보레 SUV 앞모습 디자인은 정말 좋아합니다. 트래버스도 그랬고 맞아요. 그리고 이제 트레일블레이저의 진짜 형이라고 할 수 있는 블레이저 뭐 이런 차들도 디자인 굉장히 날카롭고 예쁘죠. 카본 패턴을 곳곳에 넣어줬어요. 뭐 리얼 카본은 아닙니다만은 플라스틱 수출을 그런 패턴을 넣어서 뺀 것 같아요. 이게 헤드램프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다 아까 보셨겠지만 요거는 주간주행들과 방향지시등만 있고요. 헤드램프는 여기 로우빔이 들어가고 그 바로 옆에 상향등이 들어가고요. 밑에 조그맣게 이제 안개등. 네, 안개등. 언뜻 봐서 저도 있는지도 몰랐는데 스위치가 있더라고요. 켰는데 뭐 밝기는 굉장히 밝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이 아마 할로겐으로 들어갈 텐데 옵션 사양에서 LED 로우빔으로 바꿀 수가 있다. 상향등은 벌브 타입으로 들어갑니다. 최근에는 이렇게 램프와 주간주행등을 이제 따로 디자인하는 게 유행이기도 합니다. 물론 현대차도 이런 식으로 많이 하고 있지만 쉐보레도 전 모델을 SUV는 이런 식으로 디자인해 네. 나가고 있어요. 네. 휠 이쁜 거 보세요. 네. 18인치 타이어가 들어가고 있고요. 둘루로 55에 18인치. 그리고 액티브 모델 같은 경우에는 17인치 버전인데 터레인 타이어예요. 약간 오프로드용으로 그러네요. 저는 그래서 이게 정말 너무 궁금했거든요. 사실 이 차가 이 차는 17인치인데 225, 60에 17 사이즈를 가지고 있습니다. B 세그먼트에 이런 터레인 타이어를 끼워주는 차는 전 처음 본 것 같은데요? 지프 레니게이드라는 명차가 하나 있어요. 네, 거기에 트레일워크 버전에 약간 이런 오프로드 버전의 타이어가 들어갔는데 사실 그것도 굉장히 이례적인 경우였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일반 모델이 아니잖아요. 걔는 또 지프였으니까 지프라는 그게 있었는데 이 쉐보레에서 이게 들어왔다는 건 굉장히 고무적인 부분인 거고 저는 그래서 이 타이어가 공도에서 얼마나 시끄럽지 않고 잘 일반적인 주행들을 해낼 수 있을까 그게 굉장히 궁금했는데 그래서 제가 먼저 와서 타봤잖아요. 오늘 네. 어차피 제가 RS를 시승할 거라서 액티브는 그냥 제가 따로 타봤습니다. 근데 한 50km, 60km 정도 속도까지는 일단 소음이 특별히 뭐가 감지되지는 않아요. 승차감이나 소음이 그냥 네. 일반 타이어 크게 차이가 네. 없었어요. 네네네. 네. 지금 이게 다이나프로 AT2인데 저도 이 모델은 이름을 처음 봐요. 저희가 나중에 시승할 때 이 타이어 정보 그리고 타이어에 대한 성격 이런 것들도 좀 더 조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우스 브론즈. 제우스 브론즈. 아 이름도 정말 제우스 브론즈의 화이트 루프에 화이트 사이드 미러 커버가 이렇게 투톤으로 지금 거의 쓰리톤이네요. 블랙 A필러 마감이 또 그렇죠. 네. 일반 모델은 투톤 컬러를 이제 선택할 수 없고 아마 이 액티브 그리고 RS 모델만 투톤 컬러를 선택할 수 있을 아마 거예요. 아마 많은 분들이 그 뭐 RS, LT 이쪽 프리미어보다는 액티브나 RS 둘 중에 하나로 나뉘어질 것 같긴 하거든요. 그쪽이 좀 상품성이 제가 볼 땐 더 매력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승차들도 전부 액티브 아니면 RS로만 준비가 되어 있어요. 저는 이 차가 뒤쪽에 정말 이 머플러 팁이 진짜 매력인 것 같아요. 양쪽으로 듀얼 머플러 팁을 2급에서 넣는다는 거는 사실 원가를 아껴야 되는 세그먼트라 그렇죠. 이거 리얼이죠. 이렇게 처리하기 쉽지 않거든요. 리얼로 이제 속에 머플러가 있습니다. 무리야. 네. 액티브는 저렇게 약간 사다리꼴 형태의 머플러 팁이 들어가고요. 프리미어 밑은 사실 이제 이게 보이지는 않게끔 되어 있을 거예요. 이 엔드 부분도 되게 예쁘게 네. 마감을 잘 해놨어요. 반짝반짝하게. 소재로 그 사틴 크롬 소재를 썼는데 여기 아래하고 이쪽 하고요. 근데 이 급에서 사실 이렇게까지 치장을 해주는 거는 정말 쉽지가 않죠. RS 뒷모습. 사실 저는 RS가 마음에 드는 게 뒷모습의 네. 머플러 형상 때문에도 더 그렇거든요. 딱 카마로 머플러. 그러네요. 네. 딱 보면 어디선가 본 것 같은데 하면 카마로에서 봤던 그 모양 그대로네요. 그냥 네. 모양만 있어요, 이거는요. 그거 아닙니까? 그 진실의 입, 그거. 블랙보타이. 네. 블랙보타이의 엠블럼도 블랙. 이거는 좀
네. 세보레 GT였어요. 그렇죠. 굉장히 독특한 게 보통 이 후방 주차 센서를 이렇게 배치 잘 안 하잖아요. 번호판 바로 옆에 이쪽 면을 이용해가지고 보통 놨네요. 보통 이제 아래쪽에다가 놓는 경우들이 있는데, 좀 독특한 형태로 이 소나 센서들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아, 그 제가 그 오늘 행사장에서 보니까 이 테일 램프가 이 느낌이 여기를 이렇게 가리면 람보르기니 같은 그 뭐라고요? 여기를 가리면 요 부분만 보면 Y자가 람보르기니 같고 요 끝에만 가리면 볼보 같은 네, 그랬습니다. 시청자들이 다 판단하실 문제라고 네. 생각합니다. 그렇죠? 아까 개인 취향 네. 존중해 주신다고. 아, 그러네요. 정말 비슷한 것 같습니다. 네. 이것도 대단한 것 같아요. 전동 테일게이트. 아마 이게 그 발로 이렇게 해서 여는 것도 가능한데 와, 이거는 너무 고가 장비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트렁크 공간도 이 세그먼트 감안하면은 정말 널찍합니다. 제가 그 지프 지금 가지고 있는 차량 비교하면 걔보다 거의 한 뼘은 더 깊게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강조했던 게 이제 이거를 단을 높이 여러 가지로 조절할 네. 수 있다. 그렇죠. 이렇게 되면 밑에 조금 더 짐을 큰 짐을 넣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게 커버도 아마 양면으로 뭐 하려면 하겠죠? 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북미 시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스페어 타이어가 필수예요. 거기는 워낙 펑크가 자주 나요. 왜냐면 도로 상황이 안 좋은 것들이 많아서 그 좀 지자체 돈 없는 주에 있는 고속도로 같은 데는 노면에 다 갈라져서 그냥 갓길에 펑크 나서 서 있는 차들이 종종 보입니다, 진짜. 그래서 스페어 타이어가 필수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거를 그냥 다른 용도로 활용을 해서 쓰고 있죠. 아, 풀플랫 한번 보여드릴까요? 국내 모델은 네. 혹시 안 되나요? RS는 일단 시트가 아, RS 모델은 안 될 수도 있어요. 네, 시트가 이게 앞에까지 나오지가 않고요. 아, 이것도 안 되네요. 자, 2열 지금 그 앞 조수석 쪽이 완전하게 이게 폴딩이 지금 되지는 않습니다. 6대 4로 이제 폴딩이 되는 거죠? 네. 그리고 거의 뭐 풀플랫 수준에 가깝게 접힙니다. 이것도 순정인가요, 이거? 꽉 뭐 조이 기다란 거 같은 거를 좀 네. 넣을 수 있죠. 묶을 수 있는 그런 고무 밴드가 있습니다. 뭐 소화기 같은 것도 고정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본격적인 시승을 하러 네. 시승차가 준비된 곳으로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RS 모델, 액티브 모델 전부 뭐 제원은 똑같습니다. 파워트레인은 사실 특별히 다르지는 않습니다. 파워트레인 네. 엔진과 트랜스미션 이런 것들은 액티브랑 RS가 그 공용으로 선택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휠이 RS는 18인치, 액티브는 17인치의 스포츠 터레인 타이어라고 해서 이제 약간의 오프로드를 즐길 수 있는 둘두로의 6017 타이어가 들어갑니다. 그게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먼저 운전을 하시죠. 지금 타고 있는 모델은 일단 RS 모델에 옵션들이 전부 들어가 있고 다륜구동 모델입니다. 계기판 딱 마주하는데 첫 느낌이 이거 좀 스포티한 느낌을 물씬 풍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두 개의 원형 다이얼 테두리 이 베젤 부분을 빨가면서도 약간 크리스털링 같은 것이 이렇게 한번 감싸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액티브하고는 또 디자인 계기판이 좀 다르게 생겼습니다. 운전대도 D컷으로 D컷이면서도 지름도 굉장히 타이트하게 나와 있는 형태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스티치도 빨간색이고 네. 이 보타이도 역시 검은색으로 되어 있네요. 정말 그 완전한 좌우 대칭형 이 대시보드 디자인이라고 요즘에 이런 차 잘 없거든요. 그렇죠. 보통 요즘 나온 차들은 이게 살짝씩 이렇게 틀어져 있는 경우들이 많은데 아주 솔직담백하게 그냥 센터를 맞춰놓은 그런 디자인이에요. 위쪽에는 2열까지 쭉 광활하게 열려있는 파노라마 선루프가 들어가 있고요. 선루프도 굉장히 크네요. 네. 뒤까지 아주 싹 열리네요. 이제 앞쪽이 이동하면서 틸트 아웃해서 슬라이딩 되는 그런 타입이고요. 햇빛 가리기는 뒤쪽에서부터 쭉 가려주는 형태로 나오게 됩니다. 와, 이거 통풍 시트 있어요. 그러네요. 옵션이기는 하지만 네, 1열 운전석과 조수석 모두 다 통풍 시트가 있습니다. 이게 옵션 사양에 따라서 운전석만 통풍 시트를 추가하는 것도 가능하고 1열 좌우를 다 넣는 것도 가능하고요. 당연히 뭐 열선 있고 뒷자리 열선도 지금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운전대에도 열선이 들어가고 있고요. 확실히 국내에서 만든 모델이다 보니까 우리나라 소비자들의 취향도 좀 반영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아, 기어노브에도 RS라고 빨갛게 장식이 하나 들어가 있네요.
이 곳곳에 빨간 포인트 액센트들이 네,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쪽에 바느질이 되어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네. 네, 비상등 쪽은 조수석 쪽으로 좀 많이 치우쳐져 있습니다. 근데 그 외에 나머지 공조장치들 버튼들은 아주 일목요연하게 각 온도를 디지털로 왼쪽 오른쪽을 따로 표시해주는 형태를 가지고 있고요. 쉐보레가 없는 게 없습니다. 사실 이 차에 여러분들이 그거 있나요? 라고 하면 대부분 다 있다고 대답할 수 있을 거예요. 운전석은 전동 시트인가요? 네, 전동 시트입니다. 아, 저는 전동이 아닙니다. 네. 이게 굉장히 높게 올라와 있어요, 센터 콘솔이. 이거 되게 높네요, 생각보다. 그렇죠. 사실 좀 너무 높아서 약간 팔의 움직임에 약간 걸린다라는 느낌이 좀 있을 정도로 높아요. 그래서 기어를 피해서 뒤까지 올 때는 이 팔걸이랑 약간 팔꿈치랑 좀 닿습니다. 네. 소재는 사실 뭐 실내 소재 같은 경우에는 뭐 플라스틱인 굉장히 단단한 소재들을 썼어요. 네, 이 대시보드 네. 앞면 쪽은 좀 소재가 상당히 독특해요. 그렇죠. 천 느낌을 네, 주는 네, 직물 느낌이 네, 나요. 직물 느낌이면서도 표면 패턴들이 이렇게 입체적으로 나와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근데 그 액티브 모델에는 또 여기에 이름도 되게 잘 줬어요. 아몬드 버터 컬러라고. 그 약간 카멜색 같은 느낌의 네. 대시보드인데 그것도 정말 화사하고 아주 느낌이 좋더라고요. 아몬드 맛있죠. 자, 그리고 이 USB 포트 하나, 그 다음에 Type-C 포트, C타입. 네, C타입이 있고 억수단자까지 억수단자가 있고 그 옆에는 C거잭이 하나. 네, 오디오는 보스 오디오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RS 모델에 지금 옵션을 넣은 것 같죠? 네, 보스가 추가 스피커가 50만원 추가 금액을 내면은 보스가 들어옵니다. 와, 여기 지금 왼쪽에 카메라는 안 보이는 위치긴 한데 이 도어 트림 아래쪽에 커플 있는데 보면은 전동식 트렁크 여는 위치를 조정할 수 있는 스위치 트래버스에도 있잖아요. 네. 그게 이쪽에 있어요. 맥스로 열지 4분의 3 정도만 열지 뭐 이런 것들을 여기서 조절할 수 있는. 혹시 트렁크는 안에서 못 여나요? 열리네요. 오, 트렁크가 네. 전동으로 지금 다 놀랐어요. 뒤에 있는 스태프들까지. 오. 열리는 건 열 수 있죠. 혹시 닫히기까지 할까요? 이 차를 무시하는 겁니까? 우리 다치는 건 안 되는 차들 꽤 다쳤네요. 자, 우리 아직 출발하기 전에 아까 그 3기통 엔진 소음 진동 물어보신 분들이 많으셨는데 지금 한번 그럼 아이들링 상태인데 네, 지금 시동을 건 상태입니다. 네, 지금 아이들링이 RPM이 한 780rpm 정도 되고 있어요. 와, 37.8? 네, 30 후반대가 나왔네요. 이게 운전석에 앉았을 때 느낌은 그 시팅 포지션은 사실 그렇게 높지는 않은데 대시보드랑 후드는 위로 이렇게 좀 올라와 있는 느낌. 그래서 보통 SUV는 이렇게 후드를 내려다보면서 약간 그 커맨드 시팅 스타일이라고 하죠. 그렇죠. 이렇게 그런 느낌을 주는 차들이 많은데 이 차는 약간 카마로 느낌 기억하시나요? 카마로가 이렇게 대시보드 밑으로 푹 해서 눈만 나와가지고 운전하는 그런 느낌에 좀 더 가까운 것 같아요. 그 많은 분들이 처음에 이 트레일블레이저 나온다고 했을 때 CVT 변속기만 들어가는 줄 아셨어요. 아, 네네. 근데 지금 저희가 타고 있는 모델은 9단 변속기죠. 그렇죠. 9단 변속기입니다. 아마 지금 이게 이제 9단 기어비지 않을까 저는 추측이 됩니다. 90km 정도에서 한 1300rpm 정도. 이게 네. 엔진이 작은데도 회전수를 그렇게 높게 쓰진 않네요, 확실히. 그렇죠. 뭐 다단화 변속기가 들어간 이상은 어떻게든 RPM을 낮추려고 할 거고요. 지금 90km에서 순간 연비는 네, 거의 지금 평지 상태인데 20 정도, 19에서 20 정도 왔다 갔다 하면서 마킹을 합니다. 아니, 이게 지금 변속대는 이 레드존까지 갔다가 다시 변속되는 그 모습을 봤는데 일단 굉장히 부드러운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파워트레인은 부드러운 느낌을 많이 강조했어요. 뭔가 RS 버전이라고 해서 막 아주 샤프하고 날카롭고 뭔가 이런 것보다는 훨씬 더 그냥 많은 사람들이 만족하면서 살 수 있는 쪽으로 초점을 잡은 것 같아요. 브레이크 페달 감각은 좋아요. 전 개인적으로 이렇게 초반 담력이 좀 팽팽하게 올라오는, 그래서 힘을 좀 많이 줘야 되지만 그래도 그 상태에서 근력으로 이렇게 담력을 조절할 수 있는 이런 페달 감각을 선호하는데 처음에 딱 반발력이 느껴지는 네, 네, 페달을 네. 굉장히 그런 면에서는 제 취향에는 잘 맞는 세팅입니다. 이거는 뭐 개인마다 호불호가 다를 수 있는 부분이긴 하니까. 전체적인 주행 감각은 뭐 소형 SUV들 이제 타보신 분들은 조금 아실 거예요. 요즘에는 기본적인 핸들링이 떨어지는 차들은 잘 없거든요. 근데 휠베이스가 짧고 무게중심은 높고 그래서 그 앞뒤로 피칭 이런 요철을 타고 넘었을 때 앞뒤로 꿀렁꿀렁 하다가 이렇게 균형을 잡는 이런 느낌들이 좀 아쉽다 이렇게 느껴지는 경우들이 있는데
지금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휠베이스가 2.6이 넘잖아요. 그래서 세그먼트에서는 굉장히 긴 휠베이스를 좀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완전히 지우지는 못했어요. 그렇지만 기타 다른 세그먼트에 있는 차량에 비해서는 그런 어떤 조금 불쾌한 느낌의 피칭 같은 거를 많이 컨트롤 하고 있다라는 거. 자, 이 차의 주행 모드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일반 모드가 있고 다이나믹 모드라고 해야 될까요? 레이스 모드는 아니고 체커 모드? 네, 뭐 요런 모드가 하나 있고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오릴 드라이브를 강제 록업할 수 있는 버튼이 하나 또 따로 마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이 차는 거의 이륜 구동으로 달리거든요. 네. 아예 뒤쪽에 그 엑슬이 회전도 안 하게 멈춰버리는, 기계적으로 그냥 분리시켜버리는 그런 디스커넥트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냥 이륜 구동이 되는 거죠. 그러다가 필요할 때만 그게 사륜으로 전환이 되거나 아니면 운전자가 저 오릴 드라이브 버튼을 활성화해서 강제적으로 사륜 구동 모드를 유지하고 싶을 때에는 그렇게 해서 달릴 수 있는 그런 주행 모드로 이렇게 딱 두 가지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소음 측정도 다시 한번 해볼게요. 아까 아이들링 상태에서는 굉장히 좋았죠. 40dB 정도 나왔고 시속 80km 정도, 그리고 주변에는 이 공항 리무진이 상당히 많이 다녀요. 자, 80 정도로 맞췄습니다. 60 초반 정도, 60 정도 데시벨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100으로 속도를 올려보겠습니다. 이게 추월 가속이 뭐 부족하다고 느끼기는 좀 어렵겠네요. 기어가 두 단 정도 내려가니까 제법 좀 펀치가 살아나네요. 그 내려갈 때 굉장히 좀 민첩한가요? 이렇게?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여전히 민첩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도 두 단은 내려준다. 뭐 이제 밟는 양에 따라서 필요한 만큼은 내리겠죠. 네. 63? 63. 뭐 중반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사실 지금 어떤 소리가 제일 많이 들리는 것 같으세요? 100km 달릴 때. 노면 소음 정도? 네, 노면 소음이 저도 일단 1차적으로 들어오고요. 되려 뭐 아직까지 이렇게 풍절음은 100 정도에서는 크게 실내로 침입하는 느낌은 없습니다. 네, 이 차가 좀 각도 져있고 네. 이 사이드미러 크기도 크잖아요. 근데 의외로 이 앞쪽에서 들리는 풍절음은 이렇게 크게 들리진 않네요. 내비게이션은 뭐 이렇게 엄청나게 크진 않는데 딱 이 차에 맞는 정도 사이즈는 나온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뭐 사실 화면이 버거익선이라고 사실 뭐 크면 클수록 좋기는 하지만 사실 내비게이션은 옆으로 커지는 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정보를 표시하는 입장에서는 어차피 위쪽으로만 나오기 때문에 스마트폰 정도만 해도 다 보잖아요. 그렇죠. 손때도 핸들 알아서 가나요? 뭐 이런 네. 차선 유지 기능이 있어서 조금 전에는 운전을 스스로 하면서 왔었습니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도 옵션으로 선택해서 지금 이 차 같은 경우에 들어가 있는데 약간 그 가감속을 하는 느낌은 살짝 거친 느낌은 있어요. 아주 뭐 고급스럽게 감속을 해주고 가속을 해주고 이런 느낌보다는 공간이 비면은 조금 성급하게 가속하고 가까워지면은 약간 좀 강하게 제동하고 약간 그런 느낌은 있지만 차선을 잘 따라가는 그런 부분들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확실히 3기통 엔진이라서 정말 막 힘있게 출력을 끌어쓰려고 4000rpm 이상으로 가면 왁자지껄 해요. 소리 자체가 왁자지껄 해서 물론 디젤이랑은 전혀 다른 톤이긴 합니다만은 이렇게 개구쟁이가 막 떠들고 노는 것처럼 나 이제 달릴 거야 막 하면서 이렇게 가는 것 같은 그런 소리가 확실하게 좀 있고요. 이 정도는 진짜 여유 있게 올라가네요. 저는 솔직히 156마력 그래 뭐 이 정도면은 충분하지 라고 생각했었는데 충분보다는 여유 있다라는 느낌까지는 오네요. 근데 실제로 고속까지 올라가는 능력도 뭐 일반인들이 잘 안 가는 영역까지도 아주 너끈하게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코너링 코너에서도 더 각도를 움직일 수 있는 여유는 충분히 있어요. 재밌는데요? 여기서 뭐 과자라도 있지 않을까요? 따로 주차를 또 뭔가 주차장만 있는데요? 그러네요. 사실 저 카페로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외관 디자인을 살짝 또 살펴보시고요. 네. 지금 시동을 일부러 끄지 않았거든요. 시동이 걸려있는데 이제 이렇게 내려있을 때는 디젤 엔진이랑 확연하게 차이가 나죠. 그렇죠. 아무런 소리가 들리지 않죠. 지금. 그냥 아주 제잘제잘제잘 거리는 작은 소리만 이렇게 밸브 트림 쪽에서 나는 소리만 나고 있고 거의 소음이 들리지가 않습니다.
위쪽은 그릴이, 이거는 사실 그냥 페이크예요. 네, 요거는 완전히 막혀있는 네, 그러네요. 그릴이고요. 이 안쪽에는 그 액티브 그릴이 달려있는, 이게 진짜 메인 그릴이죠. 자, 이거는 뭐 가스리프터는 지금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1급에서는 사실 찾기 어려운 장비고. 아, 진짜 엔진이 조그마군요. 엔진이 요만해요. 손난로 같아요. 따뜻한. 실제로 보니까 이 달달거림이 좀 느껴지긴 하네요. 진동이. 3기통 엔진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진동면에서는 동급이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은데, 그래도 디젤 엔진이었다라고 한다면 이게 그래도 훨씬 진동면에서는 유리할 정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엔진은 굉장히 컴팩트하고, 사실 여기 이 정도는 그냥 이 패키징 때문에 후드가 올라간 게 아니라 디자인을 위해서 이거를 끌어올렸구나, 좀 더 당당하게 보이기 위해서 디자인을 올렸구나라는 거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100% 스트럿이 뭐 이렇게 뒤쪽으로 많이 물러나 있고, 엔진은 완전히 스트럿보다는 앞쪽으로 매달려 있는 네, 그런 형태로 되어 있고요. 터보는 이 뒤쪽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RS 버전인데 배기음 한번 들어봐야죠. 귀엽네요. 이런 가니쉬 같은 경우도 사실 보통은 그냥 도색이나 래핑으로만 이렇게 처리를 하는데, 이거는 이런 별도의 플라스틱 가니쉬를 바깥쪽에다가 장착을 또 했어요.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톤이 잘 맞아 떨어지는 그런 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위쪽에 이 루프 레일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멋지게 도색을 해놨네요, 또. 보통 여기는 그냥 플라스틱 느낌으로 남겨놓는 경우들이 많은데, 네, 이거는 이제 블랙으로 아예 도색이 되어 있습니다. 운전하고 내린 운전석 상태에서 이 정도 면적이 남습니다. 이 정도 면적. 네. 그래서 발은 뭐 거의 직선 가깝게 펼칠 수가 있는데, 등받이는 지금 각도 조정이 그냥 고정되어 있는 단일 각도로만 되어 있어요. 루프가 수평으로 움직이고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특별히 앞쪽에 비해서 뒤쪽 머리 공간이 더 좁게 느껴져야 될 이유 자체가 아예 없는 거죠. 헤드레스트는 굉장히 좀 앙증맞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댔을 때 뭔가 이렇게 넓게 편안하게 받쳐준다기보다는 약간 그 목침 같은 걸로 이렇게 대주는 그런 느낌들은 뭐 있기는 한데, 그래도 뭐 장거리 여행 정도를 할 때 특별히 뭐 우리가 신체적으로 불편함이 느껴질 정도의 그런 시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쿠션감은 꽤 좋아요. 제트링크가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신 분들 계신가요? 딱 중앙 부분에 보면은 왼쪽에서 시작되어 있는 링크가 하나 가고요, 오른쪽에서 온 링크는 요 중앙 부분의 위쪽에서 만나서 이렇게 Z 형태로 링크들이 구성이 되어 있죠. 애플 카플레이를 연결하는데 마이 쉐보레. 이제 됐네요. 지금 무선으로 카플레이가 연결이 됐습니다. 어떻게 연결한 건가요? 그냥 블루투스만 연결하면 그게 카플레이 네. 모드로 이제 듣는 거군요. 연결할 것인지 이제 물어보네요. 요즘 쉐보레에서 제공하는 이 내비게이션이나 이런 시스템 UI도 상당히 좋아졌거든요. 둘 중에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애플 카플레이 경로가 취소되고 이제 원래 내비게이션으로 나온다 이렇게 나왔네요. 친절하네요 되게. 전 스포츠의 달인 구동 모드. 잘 나가네. 진짜 잘 나가네요. 저 네. 살짝 놀랐어요. 지금. 약간 그 앙칼진 소리가 살짝 들리고 네. 처음에 힘을 줬을 때만 그 정도로 이제 회전수를 끌어올리고 그 다음부터는 굉장히 부드럽게 쭉 올라갔네요. 헤드업 디스플레이 보여달라고요. 헤드업 디스플레이. 이 높낮이도 조절할 수 있어요. 이 앞쪽에서 보이는 이런 컨텐츠들에 대한 높낮이 그리고 밝기 조절까지도 됩니다. 낮에 잘 안 보일 텐데, 낮에 잘 안 보이나요? 헤드업? 아니요. 전혀 네. 그렇지 않습니다. 네. 장점 3개, 단점 3개 한번 꼽아볼까요? 단점. 단점. 북미에 소개됐었던 모델에서 좀 빠진 것들이 있다. 저는 특히 이 조수석 접히는 게 빠진 게 아쉬워요. 역시 디젤 엔진도 하나 정도는 있으면 그쵸. 좋지 디젤 않습니까? 엔진의 부재, 그건 저도 네. 생각하는 똑같은 부분인 것 같아요. 변속이 좀 느려서 어쨌든 적극적으로 운전의 재미를 추구하기에는 약간 좀 아쉽다. 그러니까 RS인데
무늬만 안 했었다라는 거. 그런 것도 살짝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고요. 암레스트. 네, 요게 저는 세 번째. 변속 레버 이거는 좀 바꿔줬으면 좋겠어요. 이거랑 이 변속 레버랑 요 암레스트. 네, 이 센터 부분 패키지는 좀 개선을 해주면 좋겠다 생각. 장점은 뭐 있을까요? 장점은 저는 디자인. 디자인. 네, 굉장히 남성적이고 날카롭고 샤프한 느낌. 이런 것들은 동급에서는 가장 잘 표현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오케이. 전 액티브 트림은 정말 컨셉이 너무 명확하고 그거에 따른 변화들이 확실해서 좋다라는 거요. 사실 이 우리나라 국산차는 이제 그런 것들을 잘 못했는데 지금 이 쉐보레 트레일블레이저 같은 경우는 아예 그런 식으로도 판매를 하고 있는 거니까 사실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전동 트렁크 같은 거 접목을 해주는 것도 사실 굉장히 좀 감지덕지죠. 이급에서 선택할 수 있다라는 거. 자, 오늘 뭐 결론 총평 약간 내리면 저는 일단 반갑습니다. 이런 신차가 쉐보레에서 나왔다라는 거. 좀 이 세그먼트에 아주 건전한 경쟁자가 하나 추가됐다라는 면에서는 꽤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렇죠. 독점은 언제나 안 좋은 거죠. 네. 저는 일단 한국 GM이 어려운 시기를 좀 보냈잖아요. 네. 뭐 군산 공장 뭐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시기가 있었는데 붐업을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트레일블레이저를 국내에서 생산하는 모습 이런 것들은 좀 의미 있게 지켜봤고요. 네. 최근에 쉐보레 신차들이 가격으로 좀 일단 출시가 되기 전부터 실차가 보여지기 전부터 욕을 먹는 경우가 많았는데. 네. 이 트레일블레이저 같은 경우는 가격적으로도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상당히 저 처음에 가격표 봤을 때도 이제 조금 정신 차렸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하고 네. 저희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들 또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강명이었고요. 네, 저는 모터그래프 김상영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